자,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삼국지 모드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오늘은 저기 이제 오늘부터 공성전도 들어갈 거고 약간 이제 시간이 빌 거기 때문에 공성한 동안 일단 내가 구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댓글로 물어봤던 거를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썸네일용으로 우리 대장들을 찍어가야 되거든요. 걔들 어딨냐? 아무나 찍자. 사실 누가 대장인지도 모름. 간접 와서 아, 땅 드럽고 넓은 것 봐. 여기서 대장들의 사진을 찍어서 썸네일용으로 간직을 하겠습니다. 얼굴이 안 찍히는데 잠깐만요. 됐다. 사마에 생긴 것 보소. 가봐야겠군. 조순, 장기 이런 애들 말고 얼굴 있는 애들 찍어야지. 조조를 찍어야 조조를 만나야 돼. 움직이면 시간이 가니까 조조를 조조 물어보고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딱히 이제 뭐 그런 소통을 한다고 해도 물어보는 대답을 한다고 해도 제가 이제 학구방이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질문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제게 물어봤던 거 한 번에 싹 정리를 해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아니야. 조조 호관 근처에 있다고? 오케이. 나는 봐도 잘 구분이 안 가는데 하우도는 안대를 끼고 있죠? 내가 알기로 자기 눈을 먹었다고 들었는데 호관 어디냐? 근데 저런 조조 같은 애들 난 구분 못합니다. 내가 사말못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 가자. 하우돈 찍자. 하우돈. 오, 하우돈. 아니요, 생방입니다. 아, 저는 녹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하우돈. 아, 뭐 노래 왜 이래? 노래가 중간부터 시작하냐? 가끔 이러던데. 하우돈 잘생겼구만. 하우돈 찍어주고요. 하우돈이랑 조조 찍으면 딱 될 것 같은데. 잘 됐어. 하우돈 잘 찍었네요. 사마이는 좀 그렇고 사마이 생각보다 약간 디자인적으로 좀 별로였어. 평화협정 이걸 들어갔다고? 이걸 입이 들어갔다고? 아, 너 말고. 아, 셋셋 일단 합류하자. 이게 뭔 개소리죠? 일단 참전하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참전하고요. 일단 이거 끝난 다음에 조조를 찍겠습니다. 조조가 여기 있네요. 우리 내 병사들이 가서 다 밀어줄 겁니다. 건방이네 해보니까. 여담이지만 오늘 무려 저번에 이제 오늘 노래스러운 오늘도 돌았거든요. 3명을 보내줬습니다. 무려 오늘 하루에 꼭두각시한테 두 번 죽었어요. 심지어 레이피어 빤스런으로 한 번 죽고 두 마리한테. 심지어 다음 판은 이제 메이스의 방패 들고 갔거든요. 근데 방패를 들고 있는데 양손잡기 모션 상태로 가서 오씨 방패를 들었는데 방패를 안 들지? 하다가 맞아 죽는 개 뉴비스러운 모습 좋구요. 오늘 어찌됐건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마블을 하겠습니다. 아, 이상하다. 마블 원데스런도 저고 3데스런도 했거든요. 죽어도 그냥 깼거든요. 분명히 깰 수 있는데 못 깨고 있어. 이해가 안 돼. 노데스런 할만한데 이 정도 했으면은 1데스런 하고도 지금 5명 정도 보냈거든요 캐릭터를. 말이 안 돼. 이거 분명히 깰 법하거든요? 내가 너무 아니래.
의욕이 안 생겨. 아무도 노데스런 기대를 안 하니까. 노데스런은 아무도 관심사 밖이야. 다 노데스런을 했기 때문에 이미 왕자들이. 노래가 좀 크네요. 내 목소리보다 큰 건 용납을 잠깐만 생각을 해버렸네. 노래 왜 이렇게 크냐 오늘. 이 정도면 되겠지. 야, 왜 퇴각했어? 이겼잖아 이미. 몇 명 없을 텐데? 7명 있죠? 내가 갈 테니까 다 꺼져. 뒤로 빠져. 기다리게 하면 돼, 뒤로 가거든요. 꺼지시고요. 나 7명 다 처단을 해서 도시를 열겠습니다. 바로 한 건 올리는구만? 야 잠깐만. 내 거야. 그렇지. 다음 돌 어딨어? 돌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이미 만나서 싸우셨다. 이거 임진왜란 모드 때 많이 왔던 그 산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도시를 도시네요. 동벽. 지금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 너무 노가리 까면서 생각 없이 하다 죽는 것도 있고 약사하고 막 너무 고통받으니까 이제는 좀 해피하게 마블을 하면서 힐링을 받고 오늘이 됐건 이따가 됐건 내일이 됐건 노스런을 깨겠습니다. 짜증나게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게 너무 짜증나. 야 너 너무 어두워서 찍기가 좀 그렇다. 야, 일단 한번 찍고 혹시 모르니까. 너 나 싫어했냐 조조? 응? 나 왜 맞아줬냐? 웃기는 놈이네. 조조야 됐다. 이 정도면 되겠지? 되게 똥 씹은 얼굴이다. 되게 잘 만들었다 얼굴. 개놀랐다. 야 고퀄인데? 개고퀄이야. 내게 줄 임무가 있다고? 꺼지라 그러고요. 아 여건이 총사령관이구나. 누가 나한테. 이거 지나갈 수 있어? 올! 지금 세력관계가? 이각이랑만 적이네? 형형이랑은 관계없는 거 아니야 나랑. 이 지방 할거 세력을 제거하는 게 내 목표구나. 열심히 해. 완을 내가 먹고 싶은데? 뭐 하는 거야? 벌써 쳐들어갔어? 벌써? 장군이 여기 조조로 바뀌었어 여권에서. 여권 어딨어? 여권 지금 합류가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여권 들어가 있죠? 아 싸우자 모르겠다. 다 먹고 수경선생도 아마 이 내부에 있던 걸로 들었는데 수경선생 잡으러 가야겠네요. 잡는 건지 뭔지 몰라도 빨리 내부로 진입을 빨리 이제 진행을 시켜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삼국지 모드가 인기는 있는데 별로 이제 관심들이 없나봐.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원래 이제 인기 이제 마블 보면서 내가 이 모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건 저한테 모드 어디서 깔았냐고? 없어 삼국지 모드는. 없을만해. 그리고 빨리 들어가. 아니, 귀찮게 하지 말고. 그렇지 잠깐만요. 아, 야, 이거 못, 아우. 됐어. 이기기만 하면 돼, 결과적으로. 이미 내 부하들이 다 썰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쉬울 게 없어. 조조 되게 잘 써오는 거 봐라. 아, 나 오늘 그거 한다 그랬지. 여러분이 평소에 물어봤던 거. 아, 이거. 그리고 여러분이 물어봤던 거랑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했던 것들.
궁금해할 것 같은 것들 다 얘기해야죠. 조조 잘 싸운다. 여기 물어본 게 있어요. 나를 이제 기억하냐? 이게 많더라고요. 가끔 이제 하루에 많게는 3명, 그리고 가끔 안 올 때도 있고요. 가끔 와서 나를 기억하냐고, 내가 쓴 댓글 읽었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방송을 많이 보면서 댓글 달았다. 이제 검색을 해보면 댓글을 이제 작년이나 반년 전 그런 시기에 몇 번 쓰셨는데,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그 댓글 다 기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던 말을 다 기억하지 않잖아요. 작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고 이런 거 다 기억하지 않잖아요. 이게 댓글이라는 게 제가 이제 구독자 수보다 영상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구독을 안 해도 댓글을 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댓글을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방송 초창기 때 봐주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라던가 아이디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예를 들면은 트위치 때 빅냥이님이라던가 제발좀님이라던가 힘센벌레님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참여를 했던 시청자 했던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경선 여기 있다 그랬나? 방송을 계속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일상이거든요. 방송을 그냥 이제 설정 맞춤대로 켜서 하기만 하면 되죠.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설정을 많이 만져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힘들게 만져서 처음 이제 만난 시청자분들 다 기억하고 있죠.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처럼 첫 시청자분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중간에 이제 댓글 한두 개 이제 올라오면서 뭐 막 작년에 하나 댓글 쓰시고 나한테 이제 기억하라 그러면은 내가 기억 못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예, 여러분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기억 못할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자주 쓰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기억이 남을 겁니다. 기억을 이제 그쵸, 이거는 근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 댓글을 많이 썼다고 느끼는데 생각만 하고 댓글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검색하면 이제 댓글 쓴 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댓글도 없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댓글과 좋아요 구독을 원합니다. 수영선생 어딨냐? 여기 맞죠 수양? 아침에 가야 되나? 왜 나를 자꾸 코대로 부르는 거냐? 기분 나쁘게. 아침에 갔다 오자. 여기 문에 안 걸쳐지는 게 너무 편하다. 수경선생 여러분들의 이제 댓글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제가 뭐 까먹지 않게 이건 항아리군요. 다 적어놓습니다. 따로 적어놔서 여러분들이 쓴 댓글에 대한 것들을. 중국에 사람 이렇게 없냐? 클린하잖아. 메모장에 적어놓고 뭐 추천하는 컨셉이라던가 다 적어놓고 그래서 맞춰서 하고 추천받는 게임 같은 거 다 적어놔요. 여러분들 댓글을 제가 안 읽는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읽습니다. 전부 다 읽고요. 스포나 뭐 이제 어그로 같은 것도 다 배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이제 기억 못하는 거는 가끔 있는 건데 그래서 다 읽고 머릿속에 넣어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설명을 들으면은 어떤 댓글을 쓴 사람이구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 저건가 봐. 뭐 저런 데 있냐? 웹 더럽게 넓어 진짜.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안 죽냐? 안 죽네? 근데 물속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저기 있나? 저 쟤인가봐. 제가 수경선생인가봐. 그러니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인정하죠? 이제 한 반년 전, 1년 전에 막 댓글 하나 쓰고 약간 기억하냐고 그 내용 기억하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는데 기억 못하면 솔직히 말해서 담복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야 달성된 거야? 아직 사색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대. 빨리 가자 그럼. 끝났네 그냥? 이제 돌아가죠. 뭐?
단복에게 도전하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단복이랑 싸우는 건가봐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문들을 내가 표를 짜놨는데 안 해놨네. 생각을 조금 하고 하나씩 대답을 해야겠어. 이름이라던가 뭐 나이 직업 대답 안 하겠습니다. 그냥요. 딱히 뭐 내가 이제 학고방이기 때문에 내 직업이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 것 같지도 않고 찾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말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들으면은 찾을 생각이 없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제어 같은 경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밤에 일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저희 집 개가 똥을 싸서 똥 좀 치우고 오겠습니다. 걔가 기저귀를 차니까 욕실로 데려가서 엉덩이를 닦이거든요 손으로. 아 허리가 너무 아파. 걔 한번 닦이기 나오면은 싸우라 그랬었나? 쟤랑 그냥 말고 싸우면 되나? 어떡하지 얘기했었지? 일단은 싸우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며 단복. 그러하다?
아 잠깐만 잠깐만 그냥 그렇게 싸운다고? 미친놈이잖아. 딜 들어오긴 하냐 니? 졸라야 감. 이 형의 완력이 남다르고 무력이 뛰어나니 실로 보기 드문 천재로구나. 건법이 정교하고 빈틈이 없지만 지나치게 상대를 얕잡아보니 겉은 강해 보이나 속은 양것이 드러나는군. 소엽에 생물 들어와서 경문으로 나오는 기법을 원직이 건법을 크게 어지럽히니 실로 고명하구나. 피떡됐어. 찍자. 너의 패배 남겨두겠네.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원직이라 부르셔도 됩니다. 어? 원직 서서가 합류했다. 된 거야? 합류했어. 야, 너 생고 보니까 세 보인다, 야. 어, 당연히 전투 개통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네 기술을 먼저 21, 17, 어, 15에 20, 20에 20, 21, 17. 별로 안 세네요. 오히려 약한데? 많이 약한 다른 애들에 비하면? 공술이 있다는 건 좀 레어하네. 이 정도면 지능 캐로 키워도 되겠어. 어, 근데 15레벨이라서 지능 캐로 키우기에도 조금 늦다. 어, 보시면은 마음 같은 애들 보면은 어, 얘네가 만약에 이제 4를 더 찍는다. 지능 캐는 이제 자리가 없어. 어, 이미 다 지능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쵸? 서서는 그냥 전사인데? 어, 캐스트 도중에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 장비도 못 봐. 어, 장비식 못 보죠? 여자야 남자야? 남자겠지? 아, 구분이 안되게 생겼어. 일단은 데려왔습니다. 가자. 황건여당 하만 항소 유벽이 연암 양천 일대에서 살인과 방화 약탈리 광사를 구해주세요. 아... 연암 부근에서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나오긴 하지. 나는 걔 엉덩이만 닦이고 오면 손 좀 찝찝하더라. 근처죠. 유벽을 잡고 와라. 이렇게 퀘스트가 있네. 번역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저작권 문제를 한번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퀘스트 같은 건 안 할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번역이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알 방도가 없기 때문에 중국어라서. 그렇죠? 이제 폰트가 깨져서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유벽이라고 했나? 악취의 부대. 잠깐만. 황건여당 유벽. 어딨냐? 일단은 전쟁을 하러 가죠. 어, 일단 뭐 나중에 껴도 되잖아요. 어, 당장 이제 이각이랑 싸우러 가겠습니다. 어... 노트, 세력, 이각, 장안. 와, 이렇게 멀어? 가자. 당장 싸워도 이제 비벼질 만한 병력 구성이죠. 아, 레벨업 했네. 레벨업 한 개를 하나 안 찍었구나. 아껴놓은 것 같죠? 한번 레벨업 두겠습니다. 내 방송은 이상하게 녹방이냐고 물어보는 방송이 많다. 내가 너무 떠들어서 그런가? 시청자 수도 없는데? 학고방인 주제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 뜻 아니야. 아 저기까지 가야 된다고? 이 이각이니? 아 무관 못 가잖아 못 가잖아. 아 이가 무관이 이각이네. 어 이거 먹으면 되겠다. 지금 세력관계 뭐 떴는데. 어 형형이랑 적됐네. 어 형형만 잡아야죠 그럼. 얘네가 형형이죠. 신녀부터 따고 시작해야겠다 야. 성이니까 일단은 맛만 보고 2시간이면 되죠? 하나 둘. 궁극해 그냥. 딸 것 같은데? 중립 세서?
서서도 있고. 서서가 얼마 센지 모르겠는데 나름 세지 않을까 싶어. 내가 검으로 못 때렸기 때문에 한번. 야, 많이 불바다죠? 어, 랩이 아주 괜찮네. 여기다 한번 찍자. 한 번만 찍게 해줘. 그렇지, 좋아. 중성하는 동안 또 노가리를 까야지. 좀처럼 이제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 생방송 잘 안 오시더라고요. 시간대가 아마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방송하니까 답을 해야죠. 오, 좋아. 근데 네, 일단 죽고 나서 하겠습니다. 뭔가 살짝 가볼 것 같은데 너무 어둡다. 야, 왜 이렇게 약하냐, 데미지나? 그렇지, 싹싹 밀어. 나이나 뭐 직업 그런 거를 얘기 안 하는 거 딱 이유가 없고 그냥 약간 이제 선인 거죠. 저는 뭐 방송을 이제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제가 방송하는 거 좋아하긴 해도 취미로 하는 거고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직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 굳이 뭐 이렇게 선을 거놓고 너무 방송에 빠져 요즘 그런 거 있긴 하거든요 제가. 근데 되게 약간 이제 나태한 성격입니다. 원래 방송하기 전에는 일하면서 컴퓨터 자체를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잠 자고 맛있는 거 먹으러 하고 나태함의 극치를 달렸는데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방송의 재미에 빠지면서 너무 시끄럽다 게임 잠깐만 나 말하고 있는데 말이야. 뭐야,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잠깐만요. 어딨느냐. 볼륨 믹서 좀 줄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까고 이거 하나 내리고 음악도 이 정도? 어, 됐다. 이제 방송에 이제 빠지면서 약간 이제 주말도 막 게임하고 그랬잖아. 옛날에 아크 할 때도 주말에 막 방송 켜서 노가다 엄청 하고 디소체 할 때도 디소체 올린다고 솔직히 디소체는 얼마 안 했는데 한두 시간이라도 빼서 하고 그러는 게 이제 게임에 너무 빠져 사는 것 같아서 방송을 하게 되면서 약간 이제 저는 원래 게임에 약간 미련이 없거든요. 요즘도 아시겠지만 한 번은 게임을 깨면 이제 삭제를 하거나 온라인 게임 같은 것도 아이들 지우거나 그냥 빠리빠리 다 없애버리는 편인데 즐길 거 빼고 빠지는 타입이죠. 로스트아크도 캐스트만 깨고 뺐고 그런 성격인데 방송을 하면서 진짜 절제를 못하고 있어. 게임에 너무 빠져서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룰이 있거든요. 하루에 얼만큼 게임을 하거나 약간 조정을 해놓습니다. 하루 스타일도 있고 일이라는 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방송하다가도 좀 이제 늦게까지 방송할 때도 있고 일찍 끊고 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그날 조정을 해놔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벌써 이제 3시입니다 방송을 좀 늦게까지 할 거고요. 이게 다 약간 이제 그런 건데 오히려 안정적이지가 못하죠. 시간적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새벽까지 일을 하고 보통 이제 새벽 전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새벽까지 일을 하고 지금 어느 날 조조죠? 조조라고 따로 떠있나? 11시쯤에 짬을 내요. 밤까지 일을 하면은 이제 11시쯤에 짬이 납니다. 속 쓰려. 그 짬이 나는 한맹졸 수적 뭐 데려가야 되냐? 상대 두령 농민 농부 데려가자.
지방 척구병. 이제 그 짬이 날 때, 유튜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집에서 이제 업로드를 걸고 그 업로드 중이 끝나면은 중이 되는 그 업로드 중이 끝나고 처리 중이 되는데 그 사이에 그걸 합니다. 그 제목이라던가 썸네일을 간편하게 만들어서 지정을 해놓고 등록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럼 이제 핸드폰으로 내 아이디 접속을 해서 공개로 바꾸는 거죠. 사실상 이제 처리가 안 돼서 이제 저작도 올라가는 거지. 업로드에 대한 지정 같은 거는 다 미리 해놓고 나갑니다.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11시쯤에 되고, 실제로 이제 11시보다 늦게 되는 경우에는 유튜브 업로드가 처리가 엄청 느릴 때가 있다던가, 혹은 제가 이제 그 11시 짬에서도 일이 많아서 못 쉬고 그냥 일을 쭉 달린다던가. 나는 항상 쉬고 싶은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가면은 나만 빠질 순 없잖아요. 같이 이제 동고동락 하는 건데, 같이 뭐 되는 거죠 뭐. 나 저도 저도 시간 딱딱 맞추고 그러고 싶은데 솔직히. 연합 일단 연합 일단 가자. 저 개새끼 닦이느라 허리 아픈데 개새끼 짖는 것 봐라. 간식 좀 물리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비싼 거 샀는데 걔가 먹질 않네. 아, 저 새끼 비싼 거 사줄 필요가 없어. 아주 먹질 않으니까 이거. 말린 고기인데 저것도. 내가 냄새 맡아봐도 냄새 이상하긴 하다. 몸에 좋다는 거는 먹일 게못 돼. 진짜 사람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딱 맛없는 냄새가 나네. 아니, 내 걔가 코가 얼마나 민감한데 저런 걸 파냐? 일단은 올라가서 형이랑 계속 싸우겠습니다. 얘네랑은 이제 별개로 나는 이제 따로 게릴라를 해서 상대를 하도록 하죠. 신야가 지금 먹은 상태고 이제 거부를 했나요? 먹고? 내가 먹은 게 아닌가? 먹었을 텐데?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됐고 양양을 내가 먹기만 하면 됩니다. 먹어서 내 걸로 만들면 돼요. 그게 이제 제일 목표고요. 그리고 지켜야죠. 지키는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동료가 너무 세서. 영주가 약간 미지수긴 한데 아 얘네 이걸로 먹으면 좀 불편한데? 이거는 부대를 전부 합류시킨 다음에 빨리빨리 합류해. 그렇지. 여건의 부대와 함께 배를 타고 싸웁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싸울 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내 존재가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저보다 제 동료들 체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숙련도 높고 잘 싸웁니다. 나는 이제 일개 병사일 뿐이기 때문에 조금 스펙이 높은 병사일 뿐이기 때문에 노가리 까면서 보내도록 하죠. 물어볼 거 딱히 어딨냐 적어놓은 거 잠깐만요. 컴퓨터를 뒤져봐야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다 방송으로 대답을 합니다. 방송에서. 사실 답글로는 잘 안다는 편이고. 예. 왜냐면은 비슷한 그게 있어요. 비슷한 물어보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대답을 답글로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을 삭제하면 그냥 내가 쓴 답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문제로
오. 와, 뭐 라디오처럼 듣는다. 질문 칸이 어딨지? 아, 그리고 스카이림 공수로 한번 해달라는 댓글 있었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댓글 잡아서 공수로 전에 하지 않았나? 잘 싸우죠? 뭐 이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매치고 내건 이제 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동료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데드스랄 에보니오리와 데드스랄 어떻게 하나요? 데드스랄 에보니오리온의 오디네이터 펑모드로 했습니다. 저 옛날 당시에 뭐 모드를 전부 뭘 적용시켰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왜 이래? 왜 멈춰 자꾸? 게임이? 뭐야? 뭐야? 왜 이래? 됐다 됐다. 모드 문제가 많구만. 그 오디네이터 펑모드에 소환폭을 찍고 숙련도가 소환 숙련도가 높은 상태에서 소환폭을 찍으면은 숙련도에 비례해서 레벨 상한이 올라갑니다. 예, 데스를 내가 기억하기로 25인가 40 정도일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레벨이 좀 낮습니다. 에브리온은 레벨이 훨씬 높죠. 그래서 그 퍽을 찍어서 레벨 상한을 올려주면은 왜 탭이 안 먹히지? 됐다. 에보니오리오 데스럴이 되죠. 하지만 이제 모드가 적용이 돼서 에보니오리오가 이제 파워업이 된다. 에보니오리오 강화 모드 그런 거 하면은 에보니오리오 자체에 이제 마법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데스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수정이 한번 들어가는 과정에서 데스럴이 안 되게끔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어디 보자. 어디? 도박킴님, 절대로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고입니다. 크게가 뭔지 물어봤는데 답글이 안 적혀 있어. 이거 뭐 디아블로 저번에 했을 때 얘기 나한테 알려준 거 그것도 이제 알았고요. 그 질문이 아니네요, 이거는. 다음에 토르 잡으러 언제 갈 건가요? 토르는 이제 그냥 다 깨고 스카이림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 깨고 마무리로 잡겠습니다. 이미 다음 회차 하기를 기다리신 분들 있는데. 한국인이 플레이한 영상 이거밖에 없다. 불멸의 코어 어디다 쓰냐? 아, 나 큰일 났네. 디지몬은 모르겠다. 디지몬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언급 뭐알 수가 없고. 몇십 잡어. 30명인데 금방 잡겠지? 영상이 있던 것처럼 석재로 만든 캐찰지 먹기. 이게 뭔 소리야? 아, 아크네. 아, 아크는 그냥 내가 기억하기로는 석재 플랫폼에다가 석재 그 바닥을 깔아서 집 짓을 때가 짓는 그 바닥을 플랫폼 위에다 깔아서 다 연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요, 돈 줘. 아, 요 이제 필요 없나 이런 애들? 좋은데. 한 빼고요. 지방 의병, 농민 둘. 많이 먹었네요. 나는 딱히 한게 없는데.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좋고요. 싼두 명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아, 지금 시청자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내가. 실시간으로 좀 질문 좀 받고 싶은데, 아예 평소에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 딱히 없어 질문이. 잠깐만 생방 좀 들어갈게요. 지금 시청자 수가 이분들이 좋아요만 받고 가셨군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하고요. 불만 없습니다. 좋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따스하거든요. 자리를 대표줘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형향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라도 한번 2,000원 좋아요. 호관을 수여하기로 했다. 호관? 신냐는? 내 랩업은 아직 건들지 않겠습니다. 노병. 노병 위주로 하자. 한번 기병이 섞이니까 다른 거는. 아, 뭐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간을 보는 것 같은데. 들어가기 좀 애매하죠? 수가 많죠?
잠깐만. 더 합류하는 것보다 그냥 싸우는 게 날라나? 아니야. 나가봐. 살 수 있어. 빨라, 나. 강화가 있네? 저것도 도시인가? 일단 들어갑니다. 아씨, 이거 쉽지 않은걸? 44! 이 정도면은 속도로 도망갈 수 있다. 그렇지. 강화 한번 때리고 가자. 이거 때릴만한 것 같아. 이거 교환만 해줘도 내가 먹을 게 많거든요. 그냥 이제 병사 교환만 해줘도 우리 동료들이 경험치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잔잔하게 말하려고 마이크를 앞에 가깝게 대놨습니다. 아, 이제 아침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닥소울 하다가 죽어가지고 막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서 마이크 많이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잔잔하게 노가리를 까겠습니다. 붙잡히지만 않는 이상은 아마 조용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닥소울 너무 억울하네 진짜. 솔직히 다크소울 로데스런 깰만 했는데 왜 그렇게 손을 놓는 거지? 내가 본방하기 전에 목풀 겸 해서 그런가? 미리해서 약간 이제 덜 풀려서 비몽사몽할 때 해서 지금 막 죽는 건가? 항상 키자마자 죽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그랬거든요. 오늘도 하나 보내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뭔가 안 좋은데? 오늘 위에서 전동들도 돌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뭐냐 쟤는 어디서 쏘는 거냐? 병질이 좀 낮지만 올라갈만 할 거예요. 난 절로 갈래. 내가 몇 개를 집어놨었는데 몇 개 집어넣고 이거를 내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아 너무 이제 개인적인 게 많이 궁금한 것 같은데? 내 이름 물어보는 거 의도도 모르겠고. 좋아, 깔끔. 이제 연결돼 있냐? 돼 있네. 아 좋다 이거 괜찮은데 건방 느낌? 쭉쭉 갑니다. 창이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오히려. 지방노병 잘 싸운다. 짧은 창이었으면. 아 자꾸 나 다크소울이랑 머릿속에 다크소울이랑 섞여있어야 돼. 뇌세포가 지금 다크소울 너무 했나봐. 이렇게 하고도 노댓을 못 깨다니 예전 같지가 않아. 잔 실수도 많고 눈도 금방 피곤해지고 고혈압 환자에겐 어려운 게임이야. 좋아 이제 노가리 까면 되겠네. 아 왜 이렇게 짖냐 쟤. 잠깐만요. 추워서 짖은 거구나? 아, 제가 방음방이라서 몰랐는데 오늘 좀 춥네요. 제가 옷을 얇은 걸 입혀놨는데 평소에 이제 두꺼운 걸 입혀놓거든요, 걔를. 아, 짖을만 했네. 인정. 자, 잘 이제 이불 덮어주고 옷 입혀놓고 했습니다. 자, 채팅창 내리려다가 지금 생각해버렸어. 아 미친. 다시 2시간이야? 공격!
그 뭐였냐? 그 별보호사 선정 기준 있었어요. 이제 왜 어떤 게임 이상한 게임도 하냐고 생방송에서 왜 이런 게임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일단은 다양한 게임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요. 뭐 똥게임이건 뭐 인디게임이건 뭐 갓게임이건 온라인게임 양산형게임이건 일단은 합니다. 별모소로 하고 요즘 이제 모바일게임 탐방 핸드폰게임 탐방이라고 써있고 핸드폰게임이라고 썸네일에 돼있는거 그게 이제 그거예요. 다양한 게임을 하는건데 하고 재밌는 것만 별모소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모소에서 못 봤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양하게 합니다. 양산형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양산형 게임인지 모르고 했거나 양산형 게임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거나 하는 댓글이 보이면 그때 손을 대는 거고요. 일단은 다 해보고 손을 대는 거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잠깐 별모소로 편집을 했습니다. 별모소로 이제 편집 영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편할 못이지만 인터넷 보고 야 나름 이제 주말에 공부를 해서 했는데 인코딩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내가 걸렸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인코딩이. 내가 이제 평일에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주말에 하더라도 주말에는 이제 나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몸도 안 좋고 해서 썸네일만 그런대로 짜고 있는데 요즘 썸네일 깔끔하지 않습니까 글씨가? 안녕하세요? 죽었네? 아직도 못 올라갔어 얘네? 저긴 애들은 뭐야 그럼 올라간 애들은? 뭐지 얘는 왜 서있는거지? 옛날에 그 별모소를 딱 이제 편집해서 올렸다가 제가 한번 다 내린 적이 있거든요. 드래곤볼 레전즈 포함해서 딱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편집한 게 마음에 안 들어 내린 건데 난 그때 내릴 때까지만 해도 더 멋지게 편집해서 올릴 수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 더 멋진 편집을 해서 올려야지라는 생각으로 내린 건데 편집을 안 하게 됐네? 전혀? 너무 오래 걸린다. 왜 이렇게 죽냐 얘네? 우리 애들이 없어. 대장들이 없는데 지금? 빼야겠다. 다 누웠네. 안 온 애들이 있긴 한데 조금 후달리네. 능식이 너무 낮다. 이동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만한 길이 좀 멀죠? 여기로 가기에는 내가 너무 체력이 부족하고 돌아서 가야겠네요. 음식도 사고 가는 길에 형이가 이 가기 선전포고를 했다고? 나 이 가기랑 저긴데? 얼른 가서 한번 정비를 하자. 싸네. 생선 두 개 6만원 있는데 아직 나타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술집이? 지방의병 데려갑니다. 지방의병 쓰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다. 사이 관리 잘 되고. 형네들 왜 여기까지 왔냐? 여담 들려서 캐스트에 나오는 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자. 여담 근처라는데 여담 근처에 없어. 이 시간까지 방송에서 더 짓는 건가? 방에 데려와야겠구만. 이따가 공성전 걸고 자결을 빨리 해야겠어. 얘인가? 얘다 얘 캐스트다. 유벽 40명밖에 안 되네. 초반 캐스트라 그런지 별로 안 쎄. 서서도 별로 안 쎘고 가서 처형을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아니 그게 안 들어가? 야 이리 와. 이리 이리. 그렇지 그렇지. 얼마 안 남았다 딱 보니까. 그렇지. 왜 이렇게 든든하냐. 600. 야, 밀면 되겠네요. 뭔가 찝찝하다. 오늘 닥소울 하면서 시청자 수가 나오진 않았는데 몇 명이 이제 대화를 계속 했거든요. 뭔가 말을 약간 대화를 했던 게 뭔가 찝찝해. 대화의 이 방향성이 좀 이질적이었기 때문에. 두목도 그냥 잡자. 진짜 왔네. 이걸 때리자 그냥. 좋아요. 일단은 한번 업하고. 업할 거 없네. 가자. 우리 애들이 있는 지금 가능하면 내가 먹어서 내 도시로 삼고 싶은데. 야 이게 뭐냐. 아침에 왔는데 일본어에 일본 캐릭터길래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더라고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이제 어린 친구인데 좌퇴를 하고 17살인데 방송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냐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학교생활 적응을 잘 못해서 얘기를 하는데 약간 기분이 약간 이제 숙연해지더라고 사람이. 아 그것 때문에 자꾸 생각나. 나 잠깐 다크소울 하고 죽어서 쉬고 왔거든요. 밥 먹고 왔거든요. 계속 생각나는 거야. 아 씨발 괜히 얘기했다. 왜 물어봤을까 그거를. 이유가 있어 자퇴를 했겠지. 아 계속 숙연해지는 거야. 약간 약간 말하는 것도 약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약간 이제 그런 계통이더라고.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하고 약간 그런 계통이더라고요. 나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의도적으로 어그로 끄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약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저도 미용일 하면서 손님들을 많이 상대를 했기 때문에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사람의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씨발 아 너무 꼬치꼬치 캐물은 것 같아서 내가 좀 그렇네 기분이. 아 좀 처참하네. 오데스도 뭐 실패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실패하고 되는 게 없는 날이구만. 와, 양손 드니까 숙련 때문에 확 세졌다. 이거 양손 판정이 없는 무기인데 양손 들 수 있어. 야야야야 좋아. 빨리 가서 싸워줄래? 400명이라서 못 이길 것 같거든 이번 한 방에는. 이미 30명이 갔어 우리 편은. 이거 열심히 싸우자고. 동료들 체력 다 빠질 때까지 싸워서 동료들이 이제 내 경험치를 매길 수 있게. 경험치 자체는 많이 먹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맞아? 신들렸나? 소경이나 하죠. 인생 상담 같은 건 하면 안 되겠어.
자꾸 너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궁금해져. 여러분들이 내 이름이랑 직업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나도 대화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지거든요. 네, 앞으로는 캐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바닥을 이제 내가 드러낸 게 내가 원래 이제 다크소울 로데스런을 하면서 정신이 없잖아요. 죽을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해버린 건데 그렇게 내 밑바닥을 보여버렸네. 그렇게 주책맞게 물어보는 성격을 딱 보여버렸어. 서 랩업? 서 랩업 16밖에 안 되냐? 아, 원래 그랬지. 서 이제 레벨을 했으니까 나가면 되겠다. 야, 방패 하나만 줘봐. 방패 없어 후달려. 왜 이렇게 많냐? 창병만큼은 잡아놔야지 우리 애들 안 다치겠지? 아, 왜 이렇게 튼튼해 진짜. 야, 양손인데 지금 이거 써있는 것만큼 세진 않나? 이거 엄청 센 것 같긴 한데 25% 페널티도 있는 것 같고 한 손으로 들면은 병행이라고 안 쓰는데 이게 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지도 않고. 좋아요, 많이 잡았죠? 먹겠는데? 아, 동료들만 남아있으면 먹어. 노예 3명인데 아... 구도 나쁘지 않은데 모르겠다 이거. 한번 넣다 빼야될까? 이번 거는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어, 별로 안 쎄. 남은 병사들 장모병도 없고 있네. 한번 쉬고 오자 그러면은. 어, 이거를 우리 애들이 조조들이 먹더라도. 아, 근데 영주들 들어가는 게 더 무서운데 조조들이 먹는 것보다. 200 정도만 남겨두자. 그럼 이 정도면은 영주 들어가면은 조조들이 못 노리겠지. 어, 이 정도만 해두고 다음에 정비를 하고 와서 레벨링, 병사들 레벨링을 하고 회복 좀 시키고 그 다시 오겠습니다. 지방의병 사실 그 꼬치꼬치 캐물었어도 어, 야 솔직히 이거,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 야 솔직히 나한테 거짓말했으면은 이게 의도되건 의도되지 않았건 물어볼 수는 있지. 대답을 안 했으면 됐는데 왜 그 대답을 다 했냐. 그렇게 훌딱 다 대답을 해버렸냐. 여러분들 앞으로 남들이 뭐 물어보면 대답 좀 하지 마세요. 어, 내가 잘못한 건데 좀 그렇네. 어, 그렇게 개인정보를 다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기면 된다고요. 그냥 뭐 이렇게 살아요, 뭐 어떤 식으로 그냥 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넘기면 된다고. 아, 찝찝해. 근데 막 욕을 하고 그랬어 나한테. 막 화를 내서 혼자 자신의 이제 비밀을 자기가 입으로 까발리고 나한테 욕하고 그랬으니까 쌤쌤으로 합시다. 아, 찝찝해. 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길래 나는 어, 왜 저러나 싶긴 했는데 자기도 실수로 얘기한 거겠지. 약간 입이 가벼운 성격인 것 같아. 생각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성격인 것 같은데 진실도 막 나오고 가차인데 왜 그랬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었건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건 자동으로 기다리면 되겠죠 그냥. 아,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어, 일기토 하자고? 거절했네. 진단아, 아, 명성 떨어지는 것 봐. 나 처음에 너무 자신있게 들어오는 거야. 중간에 이제 말을 살짝 놨는데 뭐 반말이냐? 뭐 이러면서 자신있게 들어오길래 나는 약간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냥 나한테 안녕하세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원래 이제 자 남한테 뭘 물어볼 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예의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리고 얘기하고 분명 얘기했거든요. 분명 지금 생방송 미등록편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자세한 상황까지 궁금하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홀라당 얘기할 줄 몰랐지. 아, 씨. 찝찝하게, 씨. 아, 그냥 말하고서도 당당하게 있으면은 내가 약간 이제, 그런 사람이구나 싶겠는데, 말하고 혼자 부끄러워하고 혼자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내가, 나까지 다 이제 미안해지네, 이거 개 같은 거. 아, 여러분들 막.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고 어디서 이제 방송 보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내가 막상 해보니까 아니었다 야 그래서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마는데 막 미안하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사죄하고 말이야 그냥 그런 거 좋지 않아 야 사마이 처음 본다 필드에서 저러고 다니는구나 싸울 때는 옷을 바꿔 입는다거나 그런 게 없나 보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되지 말이야. 왜 그렇게 사죄를 하고 다녀? 농담을 하면 농담이 통하지가 않아. 야, 요즘 이거 회화하기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이랑 너무 솔직해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네. 말에 허구가 없어. 사실 다른 방송에서 이제 어그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원래는 남들보다 착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다고 해야 되냐 멍청하다 앞으로는 이제 약간 이제 어그로 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냥 다 배를 때려야겠어 그냥 괜히 내가 찝찝해지네 씨발 이게 이 기분이 이게 뭐지? 아씨 평소처럼 배나고 넘겼으면 됐는데 너무 시청자 수가 없어가지고 괜히 이제 회화를 하다가 남의 각오까지 들어버리고 말이야. 이게 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그거 없다. 프로파일이 어디서 내가 했지? 아, 계속 노가리 감사했더니 정신이 없다. 지금은 조금 시간을 지금 107이죠? 좀덜돼 있고 한번 싸워서 응급처치를 올리던가 응급처치를 이제 회복을 한번 때리던가 시간을 보내서 동료 이제 영웅들의 체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먹은 다음에 내 걸로 달라 그러면 되겠네요. 일단 하나 정도 안정적으로 먹어줘야 되고 안 주겠다 그러면 그냥 거절하겠습니다. 이번 건 아직까지는 반란 일으키기에는 좀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먹고 두 번째 도시에서 이제 두 번째 도시까지 보통 안 주거든요. 그때 반란을 할 건데 첫 번째 도시에서 일단 병사를 많이 배치해 놔야겠죠. 지방정예 4명 좋아 지방정예 옷 반짝반짝거린다 아주 열심히 싸우겠다 이거지 아 이렇게 없냐 포로
아 신경쓰여. 어우 할아버지 노데스 런이라도 깼으면은 기분 좋게 지금 마블 할텐데 이거 애면도 죽고 말이야. 멘탈이 너무 흔들렸어. 환상적인 어그로였어 방금거는 진짜. 아직 오전 방송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요즘은 막 이제 17살짜리 애들도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보고 애 취급을 하더라고. 초등학생 같은 애들 보면서 귀엽네 애들 참. 참 나 2000년대 17살이면 언제 태어난 거지?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애들 아니야? 2002 월드컵 할 때 태어난 거 아니야? 참나. 그런데도 초등학생 애들을 보면서 애기들 취급을 한단 말이야? 존나 깜찍하네 진짜. 가자 이제 다른 거 싸우지 말고 한번 응급수치 먹어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안 써도 될 것 같네. 회남이가 좀 체력이 아슬아슬하지만 그냥 이걸 먹으면 될 것 같네. 이대로 병사 나왔으니까 이대로 이거 먹으면은 잠깐만 전쟁 끝났냐? 했어. 어, 뭐 저건 이건 어쩔 수 없는 이런 건 쿨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서 게임하면 게임 못하기 때문에 아 언제 풀렸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적이란 말이야? 일단 당장은 가려면 여기로 가야겠네. 여기도 길이 있긴 하냐? 일단 가보자. 오늘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어, 전투 들어가면 퇴각 신호 떠버리니까 호관으로 넘어갈 수가 있네. 가자 넘어가자. 진양 여기였죠? 이각 이각은 뭔 일이길래 아직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냐? 형형이랑은 화평을 두 번이나 맺었는데 정통성 좀 생겼겠는데 전쟁은 많이 끝나서 이각 여기 있다. 아 나 여기 땅은 먹고 싶지 않은데 작업만 해두자. 장안. 장안도 이각인가? 장안 이각이네. 임진은 내가 먹어서 방출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야 이게 뭐 땅이 술탄이잖아. 잠깐 댕댕이 좀 데려오겠습니다. 빨래 있는 데다 가서 누워 있어. 아, 야, 개새끼 똥기저기 꼬리 그 없는 거 좀 없나요? 아, 그러니까 똥기저기라서 똥을 싸면은 새지 말라고 똥기저기를 채우는 건데 미친놈들이 꼬리에다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구멍으로 똥이 다 새. 맨날 테이프로 꼬리 막아놔야 돼. 야,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좀 지를 거면서 왜 나가려는 거야? 야. 야, 저 영악한 놈들 저거 여기 싸우는 거야? 참나 이거 이게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냐? 맞았네, 맞은 거네. 어, 올라갔다 한 놈. 그렇지. 빨리 가, 난 내려가겠어. 해남이 잘 싸운다. 30%인 주제 체력.
얘네는 체력이 워낙 많아서 이제 자연 회복으로는 좀 어렵거든요. 회복을 많이 찍어놓긴 했지만 응급처치를 한번 받아서 한 번에 확 올려야 되는데 잘 싸워. 35는 해도 평범한 이제 병설보다 훨씬 많지. 아, 또 나 새 게임 사놓고 지금 안 하고 있네. 계속 오늘 해야겠다. 오늘 해서 아 오늘 시간이 될라나? 어 나도 좀 오늘 일이 없어도 좀 잠을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내일도 방송해야 되고 오늘 모든 걸 소진해버려서는 안 돼. 이게 월요병이 있잖아요. 어 주말에 이제 놀고 월요일에 나가려면 싫은 거. 나는 이제 월요일 저녁에 나가잖아요. 월요병에서 길어. 아예 그냥 딱 옛날에 서비스업 미용실 이럴 때처럼 그냥 바로 차차 타고 출근해버리면은 월요병이고 나발이고 힘들 죽겠는데 약간 편한 몸으로 이제 월요일 아침 방송 하면은 기운이 너무 빠져. 금요일은 너무 행복해. 금요일은 개 행복해. 딱 마무리하고 딱 들어오면 돼 집에. 나 방송 마블 보신 분들, 마블 초창기 지금 봐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주말에도 이랬거든요. 일을 투잡을 뛴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하는 일이 주말에도 있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야. 내가 일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보면은 난 직업이 계속 바뀌었는데도 계속 바뀌어도 적응 잘해. 일도 잘해. 대단한 것 같아 난 정말.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일을 잘해. 나는 아마 이제 원신으로 태어났어도 사냥 잘했을 거야. 임진 주고요. 어, 나 이거 내가 가질 거냐고 그 물음 없는 거야 설마? 아 나 지금 용병 상태인가 지금? 충성을 맹세한 게 아니라 용병 상태인가? 아 그랬나? 아닌데? 충성 맹세했을 텐데? 아니야 조조랑 친밀도가 낮았지? 그 용병 상태인 거보다 지금이. 아 그렇네. 잠깐 그러면은 잠깐만 부대 예산을 보면 알거든요? 아니야 세금 들어오잖아. 근데 왜 조조랑 그렇게 친밀도가 낮지? 충성을 맹세했는데? 원래 엄청 낮았나? 모르겠다. 깜짝이야. 너 뭐 하려고? 너 이거 할 거 없는데 이제? 규련이나 찍어. 별로 도움이 안 돼. 서서가. 관색. 이렇게 하자. 민첩 21은 찍어놔야 될 것 같다. 왕도. 얘는 너무 풍족하죠 지금. 근데 내 바로 옆에서 짓으면 어떡하니. 방패술. 방패술 11. 아 너무 풍족하죠? 해남이. 해남이도 풍족할 겁니다. 해남이 너무 풍족하죠? 더 풍족하죠? 아주 좋아. 나 레버 안 됐나? 안 됐네. 아 얼마 남았어. 2만 얼마 안 남았네. 이각을 빨리 처분을 해버리겠습니다. 이각 병사를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병사가 있긴 한 거야? 이거 병사 없는 것 같은데? 먹어버릴까 그냥? 동간 먹자. 동간 먹으면은 바로 이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네. 동간 먹을 수가 있을까? 제발 먹어줘라. 이거 나 대화하기 싫어. 성을 포위한다. 잠깐만 200명이면 솔직히 먹을만 하거든요? 24시간 먹을만 한다. 먹자 내거다 이제. 뭐야 얘는 미쳤나봐. 아 뭐야 너 평소 왜이렇게 없냐? 회복이 덜 됐나? 회복이 덜 된게 아니라 얘네를 포함해도 이렇게 적다고? 어디서? 아유,
또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네. 안녕하세요.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선비 부족 센가 본데. 제법이야. 우리 애들도 기병이 있었는데 그냥 비벼먹네. 야 근데 좀 많이 센가 보다. 나한테 딜이 들어오네. 아무리 기마여도. 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셋 제끼고. 아 좀 비켜. 아씨 다음 노데스 뭘로 갈까? 이 장비 괜찮은 것 같은데? 건방으로 갈까? 어, 레이피어랑 메이스가 진짜 너무 사귄 것 같긴 한데 메이스의 그 타격 관통들이나 레이피어의 그 속도와 이제 무게 뭐 지구를 감수 다 좋긴 한데 초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그레이터 소드로도 저 사데스하고 깼거든요? 엔딩까지? 어, 내 생각에는 무기는 상관이 없어. 이제 무기 좋은 건 좋은 건데 어, 하나 잡아야겠다.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 내가 정신줄 놓지 않는 무기. 나 글쎄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 처음에 너무 무거워서 무기 성장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개사기더만. 아, 나 솔직히 마지막 메이스가 죽을 게 아니었는데. 나 그거 안 죽었으면 진짜 오늘 봤을지도 모르는데. 왜 죽었을까? 아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엔딩 봤을지도 모르는데. 아 왜 죽었냐? 노데스런으로. 노데스런을 괜히 시작했어. 어 존나 내가 해보니까 플레이타임이 은근히 길어서 한 번은 죽게 된다. 한두 번은 긴장을 놓게 되니까 내가 한 번에 깨는 것도 아니고 게임 오래 하지도 못하고. 뭐야 지금 뭐야 갑자기 내가 마을 눌렀나? 그러면 눈이 맛이 가버리니까 다시 키면은 약간 이제 비몽사몽하고 게임하는 시간대도 아침이고 주말에 깨버려야 되는데. 뭐야 마을이야? 아닌데? 뭐야? 솔직히 나 1데스런 했기 때문에 만족하거든요? 아... 씨, 1데스 진짜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차라리 마지막에 한 번 더 죽었으면 2데스런 했으면 내 포기할 텐데 1데스는 너무 아슬아슬하잖아. 아... 씨, 제일 짜증나 진짜. 뭐야 뭐 어쩌라고? 왜 안 나가잖아. 뭐하는 덴데 여기 내보내줘. 뭐 하는 건지는 뭐 흑마술이야? 뭐야? 피가 시뻘겋게 있어. 아 뭐야 여기. 아 진짜 뭐야 이거. 뭐 어떻게 가 어쩌라는 거야 이거. 됐다 가자. 뭐지? 아 병사 너무 달아있다. 지금 이동해야겠다. 임진 먹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긴 했네. 거비? 남흉노 대장 내 상대 안 될 것 같은데? 저 거비란 놈만 죽이면 될 것 같은데? 동료가 있는데 동일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지. 양심 있으면
뭉쳐. 아니야, 상계 말고 밀집하라고. 야, 씨. 야. 아, 야. 아, 미친 쓰레기 게임. 얘도 엄청 빠르네. 되겠는데? 여기서 회복하고 가야겠다. 안 되겠다. 선생님 저런 데서 알짱거리냐 무섭게. 사실 여기서 정비하고 싸워서도 됐는데 너무 그랬다 좀. 세금 받는 거 보면 내가 여기 영주가 된 게 맞는데 어느 땅의 영주인 건데 지금 뭔가 내 그게 안 좋다. 내 나의 그 평가가 땅을 받아먹을 수도 없고. 저기 있다. 업은 언제 뺏어갔냐 하부기. 아, 원래 하부 거구나. 미친놈. 뭐하냐 진짜. 정신 안 차려? 그러니까 유효가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위로 가자, 허창으로. 포로라도 좀 처리를 하고. 노병 좋아요. 4명. 너무 돈만 쓰고 있는 거 지금. 지병장 7명. 어, 좋아. 바로 직전력이죠. 연암 가자. 애매한 애를 읽긴 했는데 필요하지. 척구병 좀 그런데. 말 타서 좀 싫은데. 야, 이렇게 지났는데도 50%야. 동료들 제발 정해. 지방 정해. 제발. 좋아. 왜 그 여기 왜 이렇게 왔냐. 아, 뭐 없냐 진짜. 그 협객이다. 셋. 어, 좋아요. 업으로 가면서 처분하고 가야겠어. 있겠지 이제 포로상인. 그렇지. 그러면 팔아주면은 바로 본전이지. 좋아. 이제 올라가서 저 문을 따겠습니다. 150짜리도 조금 흥미가긴 하는데 당장 먹을 수 있는 거 먼저 먹어놔야겠다. 여기 말고 호래간으로 가면 되는구나. 아, 홍롱 이런 거 포위하고 있었어? 이유란 저기 있네. 어, 야, 맞네 여기. 와, 이각도 있네. 나 이각이라는 애 처음 들어봐. 이각이라는 삼국지에 그런 녀석이 있군요. 삼국지 자실 모르니까 다 생소해 그냥. 아, 눈치 빠른 거 보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정도 묶음이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조인. 조인을 도와줘인. 나는 거절해도 명상 안 떨어지네?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또 쳐내겠어. F8이었나? 7이구나. 근데 아까 F7 누른 게 아니었나? F6 누른 거였나? 왜 벌어졌대?
아, 제때 모였으면 좋았는데, 이거 원래는 F4 산으로는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F 이게 정렬이 4중줄까지 있어서 F7로 밀려났는데 너무 혐의네요. 나는 한 템으로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겠네. 이한 덩어리를 부딪힐 기회를 엿보고 있겠어. 그 기병에 부딪혀야지 기병이 못 나대지. 개쎄네. 방금 부딪힌 소리 좀 보소. 오우. 야, 왜 이렇게 버벅이냐? 야, 나 벌써 체력 이래? 아, 뭐이 아머 리보드 이렇게 아, 단단 말이야? 벌이 168인데? 168이었나? 어제 한그 정도 될 텐데. 145였나? 깔끔하게 먹었다. 셋 죽었다. 셋이나 죽다니, 아. 나야 말로 빨리 누워서 구경 모드로 가고 싶은데.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아, 게임 오늘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나라도 열몇 번밖에 안 깨봤으니까. 뭐 다크솔 고인물들 전에 보니까 엄청 많이 깼더만. 역시 아직 고이지 못했어. 아직 망작 아니야. 빨리 잡아라. 탭 누르면 떠나야 되니까 이거 함부로 내릴 수가 없네. 윈도우 키로 떠날 수 있나? 윈도우 키안 먹히네. 아, 나 이거. 타고 있긴 하냐? 대충 던져도 보통 뭉쳐있으면 맞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맞냐? 방패 맞아서 안 뜨는 건가? 방패 다 들고 있나 본데. 야, 방패 다 들고 있네, 거의. 방패를 피하려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어.
내가 헤스치 안 맞췄는데 왜 왕상의 레벨 업해? 한 게 뭐가 있다고? 나 숙련도 210이야? 적고? 이렇게 많이 샀어? 이거 안 쏜 거 같은데? 계속 근접으로 싸우지 않았나? 아닌가? 조금 올려둘까 생각하긴 했는데 사실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어디였지? 그 뭐야? 노래 부르는데 걔 노래 부르는 악마 나오는데 개구리 나오는데 이만화 재단? 이만희 재단? 가는 길은 화살로 다 제거하면서 가서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매한 데서 자꾸 죽냐? 쓰레기 게임이야. 날 죽인 시점에서 쓰레기 게임이야. 아이고 잘 꺼내. 뭐야 뭐했어? 방금 뭐했어? 아 모르겠다. 사마이브도 따라간다고? 아 너무 적다 지금 왕상아. 레벨업 하지 않았을까? 한참 남았네. 15,000 남았네. 지금 2시간 지나서 아 지금 지나도 못 먹는구나. 내가 동료들이 많이 깨져서 아, 이긴 싸움 한번 해줘야 되네. 이기는 싸움 해서 응급처치 한번 빨아야 되네. 가자 그럼. 좋아, 7명. 어, 왜 포로까지? 내 이기는 싸움이 먹이로 삼겠다. 황건군 스펙을 모르겠는데 나는? 뭐라 조물의 기 뭐라 만갈래를 치쳐주겠어. 가라! 그렇지. 내가 잡았나? 내가 잡은 게 아니란 말이더냐. 우리 편이구나. 아우. 돌아갈래요. 아 싸워. 몰라. 가라. 몰라 나 여기 쉴 거야. 피곤해. 아. 다시 트위치에서 방송을 좀 병행해서 할까? 어차피 유튜브 딜레이도 없고. 아 진짜 트위치 딜레이 걸렸던 생각하면 열받네 진짜. 야 더 열받는 게 나 때문에 딜레이 걸린 게 아니라
그냥 트위치 방송하는데 다 딜레이 걸렸다는 게 너무 끔찍해. 유튜브는 또 안 걸리고 말이야. 유튜브가 더 잘 돼 있는 거야. 생방송이 트위치 그렇게 큰데 생방송. 아, 이리 와라. 잘 보냈는데, 잘 보냈어. 나 시참 컨텐츠 한번 해보고 싶은데 평생 가능할까? 너무 학구방이라서. 시참을 하긴 했는데 제노부스로 마땅히 할 게 없다. 인싸게임을 해야 돼. 롤, 스타크래프트, 배틀그라운드 그런 걸 해서 이제 뭐라고 떠들었는데 다 스킵해버렸다. 여러분들 멈춰서 알아서 보시길 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난 그 누구도 막지 못해. 이게 호흡창이냐? 개쓰레기네. 여행자와 대화하라고? 명성 삽입됐대. 올. 필요 없잖아. 여행자. 흥자야, 야 왜 이렇게 파는 애들 많냐 갑자기 지방정에. 다섯. 이 정도면 회복돼서 가면은 그냥 딱 이기겠는데? 괜찮게 회복돼있네 나름.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닌데 쌀 만큼은 돼있네. 내가 포위해야 되는데 왜 포위했어. 아이씨 내건데. 아쉬운데도 이거라도 한다. 뭐 사다리야? 사고간인데? 어떻게 생각나 좀 보자. 진짜 길 막대 있네. 아. 오늘 저녁에 했던 거 해야겠다. 이름이 뭐였지? 핸드 오브 페이트였나? 무슨 게임인지 전혀 모르겠어. 유명한 게임이라고 들었는데 장르도 모르겠어. 디비니티 2 한글 하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사서 하게. 아, 한글 언제 나오냐고. 길어서 그런 게임. 뭐야? 아, 내 가면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야, 잠깐만, 이러면은 됐어, 그럼.
데몬즈 소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데몬즈 소울이 진짜 다크 소울 시리즈랑 비교도 안 되게 어렵다는데. 궁금하다. 돌아가는 거냐? 야, 성 예쁘다, 야. 야, 만리장성 같아, 이렇게 보면은. 야, 왜 이러고 있음? 아무 키도 안 누르고 있는데? 걔 방어 잘 되잖아. 잃어버려. 안 죽어서 탭키 눌러도 안 가진다. 지금이다. 아, 이제 42분이구만. 시청자수도 볼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 하스톤 했었구나. 아, 저 하스톤 했었습니다. 네이버 TV는 하트를 부탁드려요. 자다 말고 일어나서 뭔 스카이림이 뭐야? 뭔 소리야? 나 맞은 거야? 누가 나 때렸어? 이러고 있어. 그렇지. 건방지게 말이야. 어디 보자. 댓글이 또 있었는데. 아, 왜 이렇게 나른하지? 중국 개조를 약발구 했다. 아, 라이트 앤 다크리스 모드구나. 아직도 못 잡았어? 야, 노예 3명이나 살았는데. 아니, 2명은 걔네 그래도 마균이랑 장추나. 아, 좀 많긴 하네. 뭐야, 교환비 왜 이래? 아니야, 간색이랑 왕도 살았으면 됐어. 쓸어 담어. 나도 간다. 둘이서 다 잡어. 나도 간다. 만리장성 오른다. 쟤 뭐하냐? 야! 저네들 어딜 가나 꼭 있어. 저렇게 티나게 땡땡이 치는 놈들 같이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 아우씨, 그렇게 많네. 엄청 달았죠, 체력. 강색이랑 추나 잘 싸운다. 나 뭐 원자 가서 다 쓸고 다닌다. 진짜 어디서 오는 거냐? 길이 있는 거니? 길로 와야 되잖아.
이거 잘못 빼다가 전멸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70명 오링 났는데? 내가 싸워야겠다 그냥. 정면으로 오면 맞추기가 쉽지. 날 노린다고? 아 너무 약하다 카리스마 캐라서. 좀 심하게 약하긴 하네. 아닌가? 졸라 세잖아. 장창 위험해. 이 무기 들고 한 방 안 나온 시점에서 약한 것 같긴 하다. 일단 빼자. 80명 150명. 아 이렇게 싸웠으면 잡았겠는데? 중보병만 40명 있네? 회복하고 오면 되겠다 딱. 누구네? 뭐야 배원수 누구야 얘? 뭐야 이 새끼 뭐야? 뭐야 쟤? 내 부하였어 쟤? 누구야? 뭐야 얘 어디서 나왔어? 나 이런 처음 봐. 뭐야 졸라 약해. 80인건 인정하겠는데 8레벨 80이야? 애매하다. 110이면 나쁘진 않네. 아 이게 뭐니. 상종을 못할 놈이구만. 서서랑 원소는 그냥 보병으로 둘게요. 너무 약해서 노예로 카운팅하기에는 노예란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한두 명만 살았어도 엄청난 역할을 해주니까. 아 나 내향을 내가 안 건드렸구나. 어디서 앉아 대기를 하자 그럼. 마등응이랑은 적이 아니니까. 내일 아침에 가자 사업관. 사업관을 떨어뜨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좋아. 너무 털리는데 우리 애들? 병사 많이 들어갔는데 말할게. 저 뭐가 이상한 게 하나 있다? 고관 먹고 가자. 두 시간 안에 못 오겠지. 전쟁 저기도 하고 있는데. 야 너 돌아가라 원소야. 왕이한테 어디서 지금 선배님한테 얼마나 선배인데 지금 코스튬까지 입고 있는데 쟤네는. 왕이는 아닌가? 왕인 버린 자식인가? 아니야 그래도 친밀도 유지하려면 있어야 돼. 야 이렇게 병사 많은 이렇게 동료 많은데 자기보다 약한 놈 한 놈 찾아가지고 지금 깐 거야? 독하다 제도잠. 원소 저거 50명 그냥 떡 바르지. 지금 해남 화남이 가고 있는데 화남이 화남. 아 좋아요. 라임 좋고요. 어 왜 어디 갔냐 여기 있던 애들? 뭐냐? 막 쏘다가 사라졌는데? 나 내려갈래. 아니야 안 내려갈래. 저거 건물 부서져 있는 거야? 어썸. 야 졸라 세다. 그냥 부딪히면 죽어. 병신? 이걸 못 잡아서 저 난리들이냐? 요거를? 요 놈을? 가. 원소 왔네? 원소도 은근 빠른가 보다. 쟤는 코스튬도 아닌데 이 스피드 따라왔어. 너 적이었구나. 전에도 적이 있었는데 아군인 줄 알았어. 아니면 전에는 아군이었나?
야, 왕도랑 화남이 미쳤죠, 아주. 무게 커서 느린 관세기도 합류를 하게 되면은 오지고 지리는 부분이지. 좋아, 좋아. 아, 야! 이것이 그렇지, 잘했어. 몇명 없다. 엄청 멀리 있나 본데? 문자 왔다, 잠깐만요. 문자가 전화 왔네? 나는 쉬는 날에 연락 오면 너무 무서워. 나 쉬는 날에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돼. 진짜야. 개 무서워. 이거 뭐야? 뭐야? 시점 왜 그랬어 방금? 졸라 무서워 나. 실제로 생방송 하다가 도중에 방종하고 나간 적 있죠? 그것도 와불일 겁니다 아마. 핸드폰 꺼놔야 되나? 옛날에 스펠렁키 지옥 난이도 깰 때도 되게 진행됐었는데 나. 그때 이제 스펠렁키 지옥 깰때막이 신세한탄 했었는데 생각난다. 그래도 이제 다크소울 런하면서 신세한탄 안 하는데 솔직히 다크소울 로디스런이 스펠렁키 지옥보다 훨씬 어렵지. 아 뭐야? 뭐야, 뭐가 문제야? 내가 왜 죽은 거야? 저거 하나 살아있는데? 아, 두명 살아있구나. 아, 저 죽이겠다, 저거. 나 지방 세례명 은근히 많거든요. 잠깐만. 저기 껴있다고? 뭐 어떻게 된 거냐? 아, 좀 죽여봐! 몇 발을 맞췄는데, 세발 맞추지 않았어. 내가 본 것만 세 발인데? 어떻게 돼 있길래 저렇게 맞추는 거야? 아, 저거는 아무리 껴있어도 들어갈, 미치면, 아, 야, 이거 어떻게 맵 이따위로 만들 수가 있냐? 와, 저기서 사산을 죽인 거야? 그거보다? 제정신 아니네, 진짜. 다 온다, 이제. 넌 뒤졌다, 이제. 다 온다, 야. 동맥경화 풀렸다, 야. 뒤졌어, 쟤는. 나 죽인 녀석이야. 찢어버려. 완전 날 꼈네.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 스페이스바였나? 내가 죽일래. 어딨어? 아, 왜 하필 얘가 걸렸어? 원거리 없냐? 저 잡았어? 잘했어. 내가 5 쓰고 있죠? 5랑 5 쓰고 있네, 5. 5는 데려가자, 그러면. 20명 정도면 충분하지? 사고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면 안 되죠?
나 이거 원래 있었구나. 내가 선택하는 거 빨리 먹자. 아 솔직히 먹을 거 없어. 솔직히 장아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을 거면 제대로 진짜. 장아 지금 먹는 건 무리지. 300짜리도 있는데. 뭐 일단은 이게 뚫렸다는 거 자체는 좋네. 길이 나한테 오는 거야? 나 못 이기지. 120명인데 양심 없네. 120이지 얼마 죽었겠어 죽어봤자. 저거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봐. 아이 길이 안 되는구나. 여기 큰일 뻔했는데 300 들어오면 나 잡히네. 나가야겠다 빨리. 아 제발 진짜 번조야 뒤진다. 야 1대1을 덤벼 감히? 뒤졌어 진짜. 이렇게 돼 겁쟁이 녀석. 번조 이리와. 너무 나대는데 우리 번조? 아 바로 찢어야겠는데? 권악짓. 한 2,300 있어야지 나도 꿀리는 거지 뭐. 아 조금 많다고 지금 한 20명 많다고 덤비는 거야? 동료들 혼자서 10인분을 하는데. 가라! 2시간 됐네? 아, 여기 아 찝찝하냐 그 아침에 그 녀석 그 17살 나를 가장 찝찝하게 한 17살이야. 그만한 17살이 없다. 그 녀석 자꾸 생각나잖아. 불쌍한 그 녀석. 어떡하려고 그러냐. 아휴. 어째서일까. 나가야 된다 여기서? 300짜리 오기 전에? 야 뭐야. 아 뭐야 왜 자꾸 덤벼. 어디서 나온 거 얘는. 뭐 이길 거니까 상관없긴 한데 일기토 하자. 아 일기토 왜 넣는 거냐 다 거절할 거면은. 아 씨발 그 17살 녀석 그거 너무 사람 안쓰럽게 만드네 진짜. 개 같은 거 진짜. 아 너무 약간 컬처 쇼크긴 했어 솔직히 인간적으로. 괜히 물어봤어. 예전부터 사실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어그로 끄는 애들 그렇게 다 얘기해 줄 줄 몰랐어 자신의 그 속내를. 아씨 자꾸 생각나네. 존나 약간
어그로 끈 애들은 욕해도 면죄부가 있잖아요. 어그로 끌었으니까. 걔가 그 어그로 끄는 놈이 갑자기 17살 그 녀석 그거 아, 갑자기 사연을 바로 아 진짜 어떻게 너무 당황스럽네. 여러 의미로. 너무 좀 그렇잖아. 야 인간적으로 어 걔가 어그로 끌면서 욕하는 것보다 걔 사연을 판 게 너무 너무 충격적이야 진짜. 그 녀석의 그 그 17살의 자퇴서를 듣고 내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 아 아 씨 너무 너무 놀랐어. 니 너 뭐냐? 왜 이렇게 쓰냐? 너가 대장이냐? 어우 야 750? 아 씨발 너무 너무 거짓말 같지 않은 썰이었어. 딱 그 녀석의 그 댓글을 쓰는 그 패턴 행동을 딱 보면서 어감 보면서 야 얘 저거 팩트다. 아 씨발 너무 충격적이었어. 야, 어그로 끄는 애들을 이제 함부로 못 가게 됐잖아 걔 때문에. 그 17살 그 녀석 때문에. 아 솔직히 걔가 잘못이지 뭐. 아, 근데 어떻게 한 시간인가 30분인가 같이 소통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냐고.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무섭다 무서워. 씨발. 걔가 어 임진 뺏겼네. 아 됐어. 내 명성은 올라갔으니까 회복하고 병사 모아서 와야겠네요. 150, 50장 남았으니까. 너무 충격적이야. 씨발 진짜. 아 나는 그때 그 걔가 아 너무 충격적이라서 내가 아 씨 자기가 이 게임은 엄청 고수다 해서 나는 그러려니 했거든요. 고수가 많으니까 실제로 다크소울은. 근데 갑자기 이 게임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게임 고수라며 하니까 이제 자기가 그 말을 안 했대. 난 진짜 안 한 줄 알고 찾아봤더니 본인이 한 거야. 약간 이제 그런 거지. 습관적으로 그런 애인데 아 씨발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나에 대해 물어보길래 아 난 원래 그냥 흐지부지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갑자기 그 있잖아요 자기가 자퇴를 했다고 얘기를 해서 왜 자퇴했냐 거짓말 쳐서 왕따 당했냐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 씨발 진짜 그 반응을 보니까 진짜 그런 거인 거 같은 거야. 너무 그 욕을 하는데 너무 진짜 그 분노가 사라진 그게 느껴져서 아 너무 약간 그 미안해지는 그 느낌. 그 새끼 그 왜 이렇게 순진하냐 얘가. 아 씨발 진짜 어 잠 다 잤는데 오늘. 그럴 수가 있어. 어그로 끄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어. 괜히 얘기했어. 호기병. 야. 그래도 그냥 팔아야지. 입을 애들이 있긴 한데 팔아야지. 입긴 뭘 입어. 돌아가죠. 아 뭐야 왜 자꾸 덤벼. 어디 있길래 자꾸 덤비는 거냐? 보이지도 않는데 덤비는 거야. 야, 근데 그거를 오늘 소통을 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좀 그렇다야. 그렇게 돼서 자퇴해서 인터넷 방송 보면서 어글 끌고 다닌다는 게, 아씨, 좀 약간 이제 좀 숙연해지네, 좀. 약간 이제 좀, 아씨, 약간 좀 당돌한 애들이 끄는 거 아니었어? 그런 것도 좀? 어디 가서 약간 이제 약간 밉상인 애들 있잖아요. 약간 좀 자기 의견이 강한 애들. 그런 애들인 줄 알았지, 다. 난 그래도, 난 그런 성격 미워하면서도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이제 자기주장 강한 성격은. 적어도 이제 자기 그 소신은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그 우기는 데에 대한 자신감 있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나 지겠어. 어떻게? 진짜 지는 거냐? 전멸하겠는데 이러다? 왜 나한테 부딪히고 쟤 죽는 거지? 다 모여봐. 공병도 많은데 괜히 흩어질 필요가 없지. 그냥 모여가지고 오는 거다 죽여. 아직 많아. 아, 저런 거좀 지나가면 좀 때려라, 이씨. 한 놈만 본다. 아. 저놈의 말은 뭐 금태를 둘렀나. 찝찝해. 지금 하루 종일 찝찝하네, 개 같은 거 진짜. 아, 뭐, 왜 이렇게 죽어? 가 싸워, 그냥! 아, 몇명 남은 거냐? 9대 7이야? 이거 지겠는데, 진짜로? 이렇게 싸우면은? 좋아, 하나. 뭉쳐서 싸우기엔 너무 양이 적다, 이거. 왜 자꾸 치고 가는 거지? 데미지 넣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좋아, 몇명 남았냐? 4명? 4대 4면은 내가 다 비비면 되지, 그냥. 3명. 자꾸 이질랑 하면은 왜 글자였는데 표정이 보였을까? 아, 진짜, 씨. 왜 이렇게 예리한 것인가? 요즘 뭔가 게임할 때마다 마치 너무 내 예리한 감각 때문에 마치 스포당한 기분. 아, 게임할 때마다 약간 이제 그 제작자가 넣어놓은 부분의 요소들을 보면서 아, 어떻게 흘러갈 거다. 게임을 하도 이것저것 했더니 대충 그게 보이는 그 감각이 더 발달돼 있어 지금. 괜히 막 오지랖 떨고 말이야 요즘. 밖에서도 말이야. 막책 같은 데 보면은 막 오지랖 떨고 남들 신경 써주면은 약간 이제 이로운 사람처럼 보일 것처럼 나오잖아. 다 개구라야. 남들이 뭐라도 신경을 쓰면 안 돼.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쫓아와 얘네? 착용이야? 착용이 22명을 쫓아오는 거 이거 뭔 경우냐? 함부로 찍으면 안 돼. 남의 인생을. 졸라 신경 쓰이게 말이야. 그래, 전부터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어.
그 목적이 없는 억울 있잖아요. 나는 그게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디서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거를 이제 아닌 걸로 딱 나오고 그게 아닌 게 이제 확정이 났는데도 자존심을 이제 세우면서 우기는 그런 타입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 그 약간 이제 습관적인 거짓말에서 나오는 그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약간 이제 자기 자리를 원하는.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많냐? 22명 맞냐? 내가 22명이냐 설마? 아 잠깐만 좆됐는데? 아니야 동료만으로 잡을 수 있어. 22명이면은 아마도 그러길 빌어. 아 더럽게 아프네 진짜. 아, 찝찝해. 아, 중원이 나오냐? 그리고 저렇게 돈 저런 애들 잡았는데 흑산적이 나온 거야, 프로로? 오늘 모레도 찝찝한 날이다. 큰일 났다. 빨리 포로나 팔자. 포로 팔고 회복을 좀 해야겠어. 정신도 회복을 해야 되고. 지방착구병 데려와. 그 포로 파리들 내가 포로 없을 땐 졸라 많더만 다 사라졌지 지금? 아 왜 쫓아와. 아 진짜 짜증나게 가서 밀어버려 그냥. 근데 이래도 내가 이길 텐데. 노예들만으로 이기지. 노예 네 마리나 했는데. 힐러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 찬 거겠지? 노예 몇 명이야? 잠깐만. 관색, 왕도, 화남. 어, 얘 셋만 있으면 돼. 아 맞다 얘네 아프지? 잠깐만 가능하지? 솔직히 2대1 교환만 하면 되는데. 그치? 찢지 그냥. 어 그냥 찢을 수 있지? 이거 왕상 누웠거든요? 잠깐만. 에이 설마. 아무도 건들지 마. 나 지금 민감해. 가자. 당신 내 지시를 받는다고 변수에게 말하고 닥치라 그래. 일단은 회복을 어느 정도 시키고 대원수 빼자 빨리. 너 어디서 나온 거냐 대체? 가라 원소야. 야 너는 어디서 데려온 거냐 진짜? 아 내 버 걸렸어. 아. 멈춰버렸잖아. 아 이거 자꾸 방출 못시키게 한다. 나 이거 껐다 켜야 되는데 이러면은. 우리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약간 예, 17세 공격으로 17세 인생사 공격으로 지금 약간 멘탈 흔들리거든요. 아주 강력한 어그로였어. 아
아니야 아니야 껐다 키자. 이렇게 끄면 너무 찝찝해. 껐다 켜 껐다 켜. 껐다 켜. 고 녀석 고 녀석 그만 가라 그랬는데 계속 이제 붙어있길래 여기서도 와서 이제 대화를 해서 약간 나도 이제 약간 살짝 미안했거든요. 나 그 녀석 그거 고 녀석 17세 그 경솔하게 그 녀석의 과거를 알아버린 거에 대한 이제 사죄를 하고 싶었는데 17세 녀석 왜 안 오는 거야. 내가 미안했다고. 아 씨 어 아 이게 아침 방송이라서 문제야. 저녁 방송이면 자퇴한 애들 안 들어올 거 아니야. 아 아니야 걔네들 저녁에도 방송 볼 거 아니야. 근데 내 방송은 안 들어오겠지. 재밌는 방송 많을 테니까. 너도 이렇게 어우 아 근데 이게 트위치 때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투수들이 학교 가기 싫다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유튜브엔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걔네 그냥 유튜브를 보지 왜 트위치에 봐가지고 나를 이렇게 미안하게 만들어. 내가 아 씨바 지방의병 내놔. 아 돈 많다. 아 배운설은 어떻게 해? 그냥 기다리면 방출 되겠지 알아서? 얘는 주제를 알고 안 싸우잖아. 장비도 안 보여주지만 왜 걔는 자꾸 그러는 거야. 왜 싸우냐 걔랑. 그 걔 이름 뭐야. 왕이랑 왜 싸우는 거야. 왕이 없으면 안 돼. 왕이가 약간 이제 친밀도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힘 찍어야죠. 정신 나가겠네 아주 진짜. 방패술 방패술 안 찍었어 나? 방패 두 개 찍어 그냥. 야 근데 그렇게 가버리니까 내가 진짜 그 녀석의 그거를 딱 이제 그 녀석한테 그 녀석의 그 그 녀석의 그거를 내가 그걸 눈치채가지고 부끄러워서 안 온 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냥 당당하게 왔으면은 나는 이제 당당하게 사는 거다. 한치 부끄러움이 없다 이러고 딱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 이러고 왔으면 나한테 내가 이제 약간 이제 해프림을 웃어 넘길 텐데 이 새끼 안 들어오는 거 봐 삐져가지고. 아 씨야. 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분명히. 어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거든.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짜증나게. 112 80명이 있어 오는구나. 겁이다. 아 배 안에 싸운데 이기겠지. 그치 나는 잘못한 게 없지. 왜냐면은 나는 방송을 켰는데 갑자기 이제 외국인 코스프레를 한 애가 와서 자 여기는 이제 한국인이다 하면서 이제 막 욕하고 어구를 끌다가 아 나는 그것도 받아줬단 말이지. 나는 이제 그냥 넘겼다고 그러려니 했단 말이지. 근데 자기 과거사를 자기가 얘기하면서 혹시 이런 거 아니니? 하고 물어봤는데 얘가 전국을 찔린 거면은 내 잘못인가? 아니지. 왜냐면은 걔가 자기 과거사를 풀었기 때문에 내가 예측을 한 건데. 아 씨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거 찝찝하게
야, 이제 주말인데 찝찝하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강력한 어그로였어, 진짜. 내 인생에서, 방송 3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어그를 당해버렸어.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 다 싸워! 아, 왜 이렇게 세냐, 얘네? 당근 이길 수 있지? 수가 비슷한데. 갑자기 뭐 이런 애들 일로 넘어왔어. 원래 여기 없었던 애들인데.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장사를 했는데. 몹자들 죽이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나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 부분이야? 아, 나 이거 세뇌 좀 업그레이드해야겠다. 너무 약하다. 업그레이드라 그 좋은 걸로 바꿔야겠다. 너무 약하네, 진짜. 세뇌로 헤드샷을 쓰는데. 헤드샷이 판정이 들어가는 거 맞냐?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왜 헤드샷이 안 뜨냐? 아우. 내가 선을 넘어버린 건가? 내가 그 시기 그 내가 선을 넘는 인신 공격을 한 건가? 아, 씨. 아니지, 난 공격을 한게 아니지. 예측을 한 거지. 아마도. 어쩌다 보니? 아,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분위기, 그 어쩌다 보니 흐름이 그렇게 간 것뿐이지. 사고사도 범죄인데, 아, 이거 안 되는데. 빼박인데. 걔는 이제 사고사를 당한 건데, 이거는, 근데 이건 좀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걔가 내 차로 돌진해 와서, 자기 차가 폭발하면서 죽은 거잖아. 근데 이건 같은 사고사지만, 나는 무죄지. 가만히 있었으니까. 아니지, 내가, 걔한테 그 예, 그걸 했잖아. 어느 정도지, 그러면은? 아, 잠깐만. 그러면은. 예측을 한내 잘못이구나. 남의 인생을 예측한 내 잘못이야. 다음에 제 방송으로 다시 오면은 녹화를 보는지 안 보겠지만, 다음에 내 방송으로 오게 되면은 내가 사죄를 올리겠습니다. 개 같은 거 그냥 바로 벤 때렸어야 됐는데. 야, 잘 싸우네. 바로 그냥 처음에 이제 어그로 끌때 그냥 바로 벤 때렸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는데, 원래 이제 모르겠다. 밥 먹으러 오다가 왜 이렇게 개싸움에 자꾸 힘을 내는 거야? 적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강가를 유지해주니까 나름 잘 버티네. 사실 내가 원래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약간 이제 솔직히 어쩌다 보니 예측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사고사기 때문에. 내가 딱히 그걸로 뭐깐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경을 쓸 문제가
아니다. 자기가 자기 과거사 얘기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기 이제 퀴즈에 정답 직전까지 힌트를 주고 정답을 유도해서 정답을 말하게 해놓고서 이제 혼자 이제 내가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고 멘탈이 이제 깨졌다. 그래도 이게 내 잘못은 아니지. 힌트를 너무 많이 푼 그 녀석의 잘못이지. 나이가 차라리 많았으면은 내가 어른이니까 그러느냐 하겠는데 애기라서 더 찝찝하네. 스카이림에서 애기 때려 죽이는 것보다 더 찝찝하네. 거짓말도 임시방편이라고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뭐야, 당신이 내 지지를 받는다고 얘기해 왕도까지 시비를 거는 거야? 배원순 대체 어디서 따라붙었길래 저렇게 온천지 시비 걸고 다니는 거냐? 하지만 그 건을 겪고 오히려 이제 아 잠깐만 나 위험한데? 도망 못 가는데 이거? 근데 몇 명이야? 너무 적어. 아 물론 얘네가 있으니까 이길 것 같긴 한다 한데 허창 가자. 아 왜 이렇게 잘 덤비냐 얘네. 아 내가 안 싸우면은 이게 레벨로 싸우기 때문에 지거든요. 걔네 달려오는 입장이기도 하고 내가 회복이 돼야 돼. 나는 회복시켜줘야 돼. 야 근데 안 싸운다. 그치 우리 애들 이렇게 많은데 근데 어그로 끌고 다니는 애들이 그런 걸로 이제 충격을 받으면 안 되지. 멘탈이 더 강해야지. 그걸 또 안 들어와 버리네. 근데 내가 나간 게 아니라 내가 그 방종하기 전에 이미 나갔었기 때문에 110명이나 있는데 덤비겠다고? 나 110명인데 덤비겠다고? 왜? 이기지 않을까? 이긴 할 텐데 손해가 너무 크다 야. 이거 무슨 왕도는 우리 일행의 중요해. 그녀와 다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배원서 진짜 언제 나가냐고 얘. 배원서 훌쩍 벗겨놔야겠어 이거. 아 대기 좀 하자. 내가 회복을 해야겠다. 더 이상 죽는 걸 막으려면. 걔도 근데 그게 그렇겠네. 그 약간 이제 어그로를 끌는 애들을 대하는 방식이 보통 이제 배를 때리거나 이제 욕을 같이 하거나 그런 건데 아 내가 너무 관대하게 받았어. 나도 이제 누가 나 욕하면은 화나거든요. 근데 너무 화를 안 냈어 내가. 약간의 이제 서로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가까워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걔도 이제 마음을 놓고 자기 썰을 푼 것 같은데 내가 그 유대감을 딱 이제 통수를 때려가지고 과거사를 이제 과거의 충격을 파헤쳐버렸네. 형 못 떴어 방금. 뭐야 언제부터 개판이구나 이 동네는. 62%다 이제 싸울 수 있다. 우리 힐러들이 나가있어가지고 체력이 다 빠져있어가지고 너무 지금 좀 뭐 했는데
이거 이각이랑 나 계속 싸울 필요가 없는데? 끝났구나. 다음 전쟁 기다리면 되겠다. 전쟁 하겠지? 얘네 계속 싸웠었는데. 정통성도 꽤 올라가서 이제 급하게 땅으로 해소도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벌써 2시간 반 정도 흐른 것 같네요. 슬슬 끊어야겠네요. 굉장히 심취한 마음으로 방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녁 때 이제 새로운 게임을 하던가 해서 키면서. 아 근데 저녁 때도 생각날 것 같은데, 나 새로운 게임 하면서 1화 찍으면서까지 이제 17살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그 혼돈의 17살을? 아... 왠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왠지 한 3년 후에도 내가 옛날에 방송을 하면서 누가 들어왔었다, 다크소울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아 이거 딱 이 썰풀 생각나는데? 아 왜... 앞으로 이제 어그로는 배나는 걸로 다 이제 다짐을 하겠습니다. 뇌리에 사라지지가 않아. 괜히 내가 그 따당에서 자퇴한 애를 괴롭힌 것 같잖아. 내가 괴롭힌 게 아닌데. 개 같은 거. 아 게임도 하기 싫어 걔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그래도 오늘 한 거를 이제 되짚어 보도록 하죠. 신센탄만 한 게 아니고, 아 신센탄이란다, 그 약간 이제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형수님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못했네요. 약간 머릿속에 안 들어왔거든요.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다음에도 공성전 해야 되니까. 다음 전쟁이 좀 빨리 나졌으면 좋겠는데, 조조 쪽이랑 손절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화까지는 손절 안 할지도 모르겠다. 썸네일 바뀌기 귀찮아서. 전쟁이 제발 나졌으면 좋겠어. 오늘은 이제 형북이랑 싸우면서 레벨링도 했죠, 동료들. 그리고 이각이랑도 싸워서 한번 이제 딱 저한테 이제 명분을 만들었죠? 땅을 먹고 내가 받지 않았다. 이 명분을 만들어서 다음에 땅이 오면은 이제 내 차례다. 내가 먹겠다. 내가 받는다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분을 만들어놨고, 이제 먹고 도시 먹고 내 걸로 받기만 하면 돼요. 내 생각에 다음쯤이면 도시 확정으로 먹을 것 같고, 조조랑 좀 안 친하긴 해도. 그렇게 돼서 아... 찝찝해.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형북이 됐건, 아 형북으로 해야 돼. 형북이 싸울 것 같고 힘도 지금 넘치고, 양양을 먹는 걸로. 그리고 이제 수비를 해야 되죠, 무조건. 그리고 내가 먹을 때가 되면은 양양도 이제 양념 쳐놨으니까 병사 풀로 모아서 깔끔하게 먹은 다음에 병사를 둔 상태에서 징집을 해와서, 여기 먹혀있네, 이거 먹으면 되겠다. 징집을 해와서 내가 거기서 추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삼국지 모드만의 특별 시스템이 있어서 내 영토에다가 어떻게 병사를 수급할 방법이 있는지, 가능하면 뺏기지 않게끔 조율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런 거는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가봐야 알겠네요. 내 생각에 다음에 전쟁이 형북이랑 나서 먹는다, 내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방어만 하면은 이 게임은 이제 한순간에 이제 기우는 거거든요. 내가 정복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걸 이제 뭐 이걸 먹고 이걸 먹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다 먹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내 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서 보도록 하죠. 아 찝찝해. 찝찝하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뿅!